누구나 자유롭게 누리는 일렉트릭 라이트. 쌍용의 첫 번째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 꿀팁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헤리티지와 하이테크의 조화, 쌍용 자동차의 첫 번째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을 소개하기 전에 전기차의 작동 원리에 대해 먼저 알려드릴게요.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에너지를 전기모터로 공급, 구동력을 발생시키고요. 내연기관차와는 달리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입니다. 또한 내연기관차는 브레이크 작동 시 동력 손실이 생겨 연비가 떨어진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전기차인 코란도 이모션은 다릅니다. 전기차는 감속할 때 발생하는 제동력을 전력으로 바꿔 고전압 배터리에 충전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회생제동 시스템입니다. 브레이크가 작동될 때마다 배터리가 충전되니 당연히 고속도로보다 복잡한 일반도로 주행거리가 길어지고요.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1회 충전 시 인증거리보다 더 많은 주행이 가능하겠죠? 코란도 이모션은 무엇보다 간편하게 패들 시프트를 조작해 회생제동량을 1, 2, 3단계로 변경할 수 있어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혹석이나 혹한기에 배터리 성능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전기차는 액체와 전극으로 구성된 구조적 특징과 함께 배터리를 통해 동력의 100%를 전달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겨울철엔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란도 이모션은 최적의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구현을 통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를 82%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이는 세계 1류 전기차 브랜드 수준입니다. 코란도 이모션의 기술력과 운전자의 올바른 주행 습관이 더해진다면 사계절 내내 즐거운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 있고 경제적 혜택도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